진아, 어? 오빠 말 잘 들어. 그 집념 있잖아, 끝까지. 그게 바로 수학 정신이야. 수학은 답을 안 보고 끝까지 생각하는 거고, 끝까지 붙어야 돼.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답을 보지 않는다. 알았지? 신아, 맞지, 아빠? 그게 바로 수학이지. 근데 얘는 답을 펴놓을까? 하기 싫은가 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학교 안 보내나요? 나 죄송한데요. 평일에 Finally. 아빠는 이틀, 3일간 계속 보는 거야. 나도 잘 몰라. 수학자들 있잖아. 그 뭐 뉴턴이라든가 이런 막 수학자들 있어. 갈릴레오 이런 다 수학자들이야. 미켈란젤로 이거 다 수학자들이야. 끝까지 보는 거야. 얘 노래 부르지 말라니까 노래 부르고, 아빠가 지금 얘기하니까 방해하느라고 또 노래 불러요. 부를 땐 안 부르고. 아, 귀여워. 아니, 아침 잔소리. 아니, 언제 가는 거야? 아니, 주문해야 되는데 지금. 진짜, 진짜. 한 수업 제가 수업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하고 있어. 큰일 난 줄 알았어. 그치? 큰일 난 줄 알았어. 가자. 아, 갑시다. 갑니다. 계속 그렇게 들지 마세요. 아, 이사 가는 거야, 이사. 간다. 아, 나 미세 못 살아. 진짜 귀여워 죽겠네. 산다, 산다. 아, 학교 데려다 주세요. 네. We are revolting children living in revolting times. We sing revolting songs using revolting rhymes. We'll be revolting children till our time is done. 고기를 그렇게 매겨놨으니까 힘이 좋잖아. 아버님 표정 봐요. 아, 뭐 이 정도야 뭐. 나는 아니야. 아직만 외웠어 난. 얼른 갑시다. 넌 어떤 마음이었길래 난 처음이란 말야. 아줌마. 네? 좀 층간소음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에이. 네. 에이. 흥이 보통은 참 많어. 대단해요. 그러니까 배도 빨리 고프겠어요. 네, 맞아. 아, 맞다. 나 자랑할 거 있어. 어. 나 뭐냐? 과학이야. 나 말하는데 가만히 있어. 나 과학 상황극 거기 예선 붙었잖아. 그 마스터 교육자분이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영상까지 찍었다고. 아... 잘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거 선물 주셨어. 과학자라는구나. 특히 이 친구한테 박수 많이 달라고. 아, 그랬어? 응. 야. 잘했다. 과학 상황극. 응. 노래자랑 참가모집 하는데? 이상해. 노래자랑. 나 전국 노래자랑 나갈까? 자, 근데 진짜 보고 싶은 거야. 전국 노래자랑 하면 인기상은 따놓을 것 같은데? 인기상은 따놓을 대상이죠. 그 땡 이러면 어떡하냐? 전국 노래자랑 안 봤는데. 엄청 피하고. 아, 겁나 웃겨. 지금처럼 딱 한마디 했는데 땡 이러면 어떡해. 민희도 또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자꾸 부모가 칭찬을 해주면 애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또 얘기를 해야 하게 되는 거야. 1, 2, 3 예예. 아이고. 어우, 저 뽀뽀하는 거 봐. 다 왔습니다. 아, 그만해요. 잠깐만요. 밖에 할게. 갑니다. 응. 잘 가. 빠이. 진아, 미나. 진아, 미나. 화이팅. 네. 빠이, 알았어, 알았어. 아빠, 빠이. 빨리 가. 귀여워. 저때 진짜 홀가분 하시죠? 어. 예, 예. 애들 보내놓고 나서 이제 집이 갑자기 되게 조용할 것 같아. 손톱 깎으시는구나. 또 왔다. 왔어. 시간이 지난 거지? 시간이 흘렀어. 시간이 지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 I'm home. I love.
I'm home. I'm home. 지금 너무 대단하다, 흥자매. I'm home. I'm home. I'm home. My home. 이거 백설공주에 나온 남쟁이. 백설공주 안 봤어? 어, 그런 거 몰라. 아빠 진짜 아싸다. 어, 귀엽고.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둘이 싸우지 않는 거야. 응? 갑분띠. Course, course, of course. 아니까 진아, 민아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빠가 정치판이나 이런 거 다 보면은 자기가 말한 걸 꼭 부메랑으로 다시 그대로 받아. 맞아, 그런 거. 내가 같아. 보면은. Like 손옷을. 저희 집 강아지 왜 저렇게 아버지를? 야, 얘 좀 어떻게 해라. 나 두 번이나 산책. 아, 산책까지 하고. 뭐라 했어? 아니, 뭐라고 했어? 아니, 어. 야 강아지는 너희가 사자고 해놓고서 산책은 맨날 아빠가 하냐. 보살피는 건 아버지가. 얘 봐. 저거 어떻게, 아이고 저 강아지 좀 어떡해. 나가자고. 아, 돼지야. 역시 우리 뚱땡고. 우리 뚱땡걸로. 못 올라오나? 오케이. 어이구야. 여기 앉아. 야, 너가 미니보다 낫다, 야.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화장실. 됐어, 됐어. 뭐야? 가만히 앉아 있어. 엎어. 엎어. 완전 충견인데 아빠? 인정. 엎어. 이렇게 엎어. 엎어. 자기 데리고 나가달라고 지금. 엎어. 미니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근데 안 보죠? 책을 잘 안 시키죠. 잠깐 보다 마는 거죠? 안 네. 봐요. 똥도 안 추워요. 그죠? 강아지 때문에도 많이 싸웠는데. 어. 네, 맞아요. 책임을 못 지니까. 네. 미나 피아노를 쳐가지고 얘를 좀 감동시켜줘. 미미! 미미! 예? 얘 피아노를 쳐서 감동시켜줘. 감동 줘. 모르겠어. 가만히 앉아있어봐. 여기 흥부 잤는데 강아지도 흥이 많네. 아이 잘했어요. 아이 잘했어요. 저렇게 흥 많은 개는 또 처음 보네. 어머나. 잘했죠. 아유 귀여워. 역시 날 닮아서 노래도 잘해. 아빠 피는 아니잖아. 민아 스탑 잇. 노래를 너무 잘해 우리 오야. 예뻐. 아빠 신문 그만 보고 딸과의 대화를 나누자. 보통은 집에서 아버지가 대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됐어. 너희들 그 신문에는 말이야 모든 지식이 담겨져 있어. 꼭 신문을 읽어야 돼. 신문 읽는 사람들이 논술뿐만 아니라 수학, 국어 다 잘 봐. 그거 결과가 나왔어. 또 잔소리셔. 또. 진짜. 대화하자는데. 진이? 진이! 언니 오지마! 언니 오지마! 아니 진짜야. 실물을 봐야 돼. 아 진짜 저 얼굴 표정 봐. 왜? 아름답지. 민아. You can dance. 아빠가 지금 신문을 몇 개나 보니 집에서. 요즘 이제 저 글로 된 종이로 된 신문 잘 안 보잖아요, 애들. 종이로 된 걸 봐야 돼.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렇게 노래 부른다니까. 노래를 해버리는 거야, 자네들 듣기 싫다 이거지. 노래 잘하려면 신문을 봐야 돼. 응? 신문에는 모든 지식이 다 있어, 지혜와 지식. 너 자는 척 하는 거야. 어? 그냥 똥 쌀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똥 쌀 때 화장실에서 신문 들고 가서 뭐 하나라도 읽어. 똥 쌀 때 음악이지. 똥 쌀 때 게임이야. 음악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마약이니까. 진아. 왜? 신문을 꼭 봐야 돼. 신문을 하나 야, 한다는데 나한테 안 보고 싶을까? 아, 저렇게 잔소리한데도 끝까지. 아빠 봐봐. 한국의 대학 절벽 끝에 다다르다 해가지고 그건 완전 인정. 이거 무슨 대학생도 아닌데 뭐 뭐라고? 대학? 이제 갈 입장이야. 입시생 아 우울하니까 말하지 말자. 고3 이제 금방 고3 되는구나. 고3 girl?
웃기지 마, 아직 고3. 고3 뺨! 야, 요즘처럼 대학 가기 쉬운 때가 어딨냐? 우와! 와, 이거 꼭 방송 내보내주세요. 모든 입시생들이 일어설 수 있게. 와. 아니, 요즘에 내신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학종인가 뭔가. 학교 생활만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참아, 기죽지 마, 그럴 수 있어. 코야, 코야 빈. 미나, 그건 그냥 포효. 포뇨? 내가 아빠를 존경해. 대학의 숫자 늘고, 그제? 내가 그래서 아빠를 존경한다고. 내가 뭐... 이럴 때 respect yourself. 스키를 저렇게 스키... 어머, Don't be afraid, 아, 나도! 아, 아 나도! 자기도 해달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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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너 분명... 아빠랑 봐봐. 가볍게 때려도 아파. 어머, 어머, 저 미나, 미나. 등치나 작아. 아이고, 저렇게 샘이 많구나. 미나, 우리 진짜 빼자. 왜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되지 않아!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뽀뽀 그만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 아, 뽀뽀 그만해! 아우! 징그러워! 야, 아빠들이 뽀뽀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집은, 다른 집 못해간 날인데! 맞아! 맞아. 여기는 나 그만! 이야, 나 깜짝 놀랐어. 왜? 아빠가 저렇게 싫어하다니. 아니, 아이고. 한 번에 막 계속 하잖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다른 집에 물어보면 완전 설 입냄새 난다고 안 하고 아빠는 하고 싶은데 딸들이 싫어가지고 안 하는데 저희 아빠는 아빠가 싫어해. 야, 저런 미니 같은 딸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빨리 운동하자. 윗몸 일으키기 하자. 빨리 우리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돼. 윗몸 일으키기 잘해, 옛날에. 잘했어. 괜냐기 싫어서. 아니 아빠 정말이야 옛날에 잘했어. 지금 못하지 아예. 진짜 아빠를 지금 하냐. 아니 아빠를 그냥 장난감이야. 너 누구 같아. 아빠를 너보다 장난감이야 그냥.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오빠? 어. 오, 박종지 씨는? 와. 해방해서. 언제부터 와. 그렇게 예뻤나? 와 이거 왜 시크릿 가든이야? 시크릿 종진. 시크릿 종진이래. 좋아! 좀 하시네! 가서! 하나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합니다! 아빠 때는 체력적이라는 게 있었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세 번 더 합니다. 하나. 내가 봤을 때 이거 하고 아빠 야, 아빠 못하겠다. 근데 아빠는 고등학교 때 체력적이라는 게 거짓말이야. 나 해볼래. 1분에 아빠 63개였어. 63? 어, 1분에 63개, 진짜. 어, 되게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아, 그때 몸무게 60kg도 안 나왔어요. 나... 아빠 그 기록에 남아있어. 아빠, 나 위친, 위친이야, 위친. 하나! 안 돼. 무효. 이걸 해야지. 이걸 들기. 아니, 정말 무효야, 이거는. 페널티. 알았어, 하나만 해. 하나만. 한 개만 이래도 시시자. 이거 머리를 손으로 깍지 낀 거랑 안 낀 거랑 완전 다른 거야. 아 너무 웃겨. 미니야 너 안 돼. 안돼 미니야. 운동해야겠네. 미니야 안 돼. 하나 해야지 하나. 하나 해야지. 미니야. 오케이 하나 했다. 아 운동해야겠다. 시작. 우와 아이고 아프다.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해봐 미나 계속 해봐. 야 이거 심하네. 아빠가 좀 놀랬다. 백마수 아빠 놀라셔서 지금. 백만 스물세 개! 어이구야. 이럴 수 있지? 아빠 63개다, 백만 스물세 개. 아빠는 하잖아 그래도. 진현이 봐봐. 운동 시키셔야겠는데요? 네, 심각해. 아니 어떻게 한 개로 먹지? 큰일 났다. 내가. 너 얘네들 체력장 했으면 어. 빵점이었네. 나 이거 빵점이었어. 하나는 해본다. 아... 깍지 껴. 그렇지. 아빠가 좋아하는 깍지. 어, 그렇게. 시작! 못하죠. 깍지 끼면. 내가 살짝 힘을 빼서 그래. 그래, 지니야. 노래도 해라. 지니야, 그치, 그치, 그치. 아, 손댔잖아, 지금. 와, 이거 너무 심한데? 아, 아빠 약간 충격 먹으신 것 같아. 너희들이 어.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해, 아빠. 자, 해봐. 도저히 안 되겠어. 아니, 근데 건강상 딴 거보다 됐어. 건강 때문에 어, 하는데요? 난 그냥 살인의 집 갈래. 너무 안 된다. 야, 얘 표정 봤어?
애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거 10개 이상 못하면 왜 우리 애기 못 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자연구만 못한다고. 아, 버클로 너 지금 제대로 한 거 두 개 정도 돼. 괜찮지? 부럽당. 두 개고 부러워? 부럽당. 아, 진짜 싫어. 호야, 일로 와. 야, 우리 가족 다 집합시켜. 우리 호야도 윗몸일으키게 이렇게 해야 돼. 호야, 윗몸일으키게 이렇게 해야 돼, 그치? 아, 요즘에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요즘엔 살 빼라네. 그런데 내가 잘못됐네요. 살 빼라 그러면서 맨날 아, 저렇게 주시면서 살 빼라고 아침에 참을 해주고 저렇게 차돌박이를 제가 그렇게. 앞뒤가 다르네요. 도신이가 아시겠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살 빼라고 하시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운동을 근데 시켜야 될 것 같아요.